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이번에는 주의 이름 안에서 그 찬양의 제사드리며를 같이 한번 배워봤는데요. 이 찬양의 제사드리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느리게 연주하기도 하고 좀 빠르게 연주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연주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, 저희는 좀 빠르게 해봤습니다. 조금 리듬감 있게 이제 연주를 했는데, 그래서 그런지 좀 코드 변환이 바쁜 곡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곡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그 코드를 지켜주시는 게좀더 곡의 느낌에 맞는 연주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픈 코드보다는 이제 정식 코드를 많이 잡은 편입니다.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곡에서 사용한 코드들은 D2라고 적혀 있지만 D add9이라고도 부르는 요 코드, 그리고 B minor 7, 그 다음에 G major 7, 그 다음에 E minor 7, 그리고 A7. 이렇게 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좀 꾸밈음이 많은 곡이에요. 보통 이제 뭐 메이저 7 혹은 그냥 7, 이런 좀 꾸밈음들이 많은 곡이라서 이런 거를 같이 지켜주실 수 있으면 이 곡에 어울리는 연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코드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바꾸셔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D, B마이너, 뭐 G 이렇게 쳐도 크게 이상하진 않아요. 대신 다른 악기들과도 협의를 통해서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. 이 곡은 코드를 정확하게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워낙 좀 빠른 시간 안에 바뀌는 부분들이 많아요. 예를 들면은 찬양이 제사드리며 성소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. 한 번씩 코드가 바뀌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죠. 이런 거를 어떻게 연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. 이걸 좀더 단순하게 하자면 찬양이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.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무엇을 뺄지, 무엇을 유지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그 찬양의 제사드리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이제 좀더 풍성하고 다양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